습식코팅 제중 유명한 6개 제품을 2달간 비교 사용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초보자분들도 왁스 코팅을 하게 되면 비 올 때도 볼만하고 다음 세차 때도 오염물 제거가 간편해지는데요. 매번 물왁스나 고체왁스를 올리려면 시간과 손이 많이 가게 됩니다. 더운 여름, 추운 겨울 간편하게 코팅이 가능한 게 바로 습식 코팅제인데요. 6개 제품을 2달간 비교 사용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보닛을 마무리 컴파운드로 도장면 정리를 한 뒤 IPA로 유분기를 모두 닦아주었습니다. 습식 코팅제 비교는 희석해서 도포한 뒤 고압수로 걷어내면서 코팅이 되는 방식이라 커버링 테이프로 나누어서 하는 게 여간 쉽지 않았는데요. 권장 희석비와 비율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고압수에 코팅제가 침범했을 수도 있지만 감안하고 보셔서 습식 코팅제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디테일한 희석비가 있지만 간략하게 물과 함께 도포되는 홈렌스는 최소 희석비 기준으로 사용했고요. 최대 희석비는 분무기 도포로 생각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THC 시스템의 워터플로우 3입니다. 파란색의 1, 노란색의 2, 핑크색의 3 버전까지 출시가 되어 첫 번째 제품도 구매했을 정도로 입소문으로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초반엔 가격이 많이 높았지만 지금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압축 분무기는 1:200, 폼레스는 1:100입니다. 습식 코팅제 중 가장 희석비가 높아 1L 분무기로 사용했을 때와 500ml 폼레스로 사용했을 때 모두 580원어치 각각 60번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의 매지실입니다. 희석비가 가장 낮은 제품으로 압축 분무기는 1:10, 폼렌스는 1:4입니다. 1L 분무 방식은 7,700원어치 총 5번 사용하게 되며 500ml 폼렌스로는 9,625원어치 4번 사용하면 500ml가 소진하게 됩니다. 글로스브로의 크림 코트입니다. 습식 코팅제 중 가장 가격이 저렴합니다. 상세 페이지에선 폼렌스 전용 제품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Q&A 게시판에도 압축 분무기 사용은 언급을 안하고 있지만 분무 방식은 1:20, 폼렌스는 1:15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1L 분무 방식으로 사용하면 1회당 825원, 20번 사용이 가능하고 500ml 폼렌스 사용시 1100원어치 15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이어볼의 이지코트 엑스트라입니다. 분무 방식은 1:25, 폼렌스는 1:15입니다. 1L 기준 분무기로는 2,400원, 약 13번 사용이 가능하고 500ml 폼렌스로는 2,000원어치 15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루미너스와 더클래스 제품은 금전적인 문제로 희석하는 원액 제품이 아닌 바로 분사하는 다이렉트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비교 테스트 영상에 필요한 다양한 세차용품 구매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가끔 올라오는 광고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액 제품을 기준으로 루미너스 아쿠아를 비교해보면 희석비는 분무기 기준 1:200, 폼렌스는 1:50입니다. 1L 분무기 분사시 399원이고 100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희석비 기준으로만 봤을 때 1회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500ml 폼렌스 사용시 798원이고요. 50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클래스 워터에이징은 익스트랙트 S 제품도 판매하고 있었지만 원액 제품이고 다이렉트 제품은 구형 워터에이징으로 구매했습니다. 익스트랙트 S 제품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분무 방식은 1:100, 폼렌스는 1:20의 희석비를 가집니다. 1L 분무기 사용시 798원이고요. 50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500ml 폼렌스 사용시 1,995원이고요. 20번 사용이 가능한 용량입니다. 커버링 테이프를 떼어내고 보닛에 고압수를 뿌리고 물도 부어보니 제품별 차이점이 느껴졌습니다. 원액 제품과 다이렉트 제품의 차이점도 있었고 맨 도장면에 베이스 코팅제 없이 습식 코팅제로만 뿌려서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2회차, 3회차까지 추가 코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6일 뒤 카메라에도 잘 안 당기지만 실제 눈으로 봐도 색감 차이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에는 워터플로우, 조수석 측면에는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의 매지실만 도포했지만 워터플로우 쪽이 강도가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비 맞는 보닛의 물방울 모양을 비교해보니 AD 매지실과 루미너스 아쿠아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은 파이어볼 이지코트, 글로스브로 크림코트가 좋아 보였습니다. 21일 후 도장면을 확인해보면 워터플로우와 아쿠아 자리가 미세하게 깨끗해져 보였습니다.
28일 후 세차 전 도장면을 보면 좌측부터 이지코트가 가장 깨끗해 보이고 그 다음은 루미너스 아쿠아 워터플로우가 좋아 보였습니다. 세차 전 시팅을 보면 AD의 매지실이 가장 좋아 보였고요. 그 다음은 아쿠아와 크림코트가 비슷하게 좋았습니다. 이지코트와 워터플로우가 비슷한 시팅을 보였습니다. 우측부터 밑지질을 해보면 아쿠아 제품이 링크 현상이 보였습니다. 좌측 3개 제품도 링크 현상이 확인이 되었고요. 고압수를 쳐보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미세하게 물 뭉침의 차이가 보였습니다. 알칼리 프리워시를 1:10으로 강하게 희석하여 뿌려보니 시각적인 차이점도 보였습니다. 고압수를 뿌려보니 아쿠아 이지코트 워터플로우가 좋은 발수력을 보였습니다. 29일 뒤 마지막 3차 레이어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이렉트 제품도 모두 희석하는 원액 제품으로 구매하고 제품을 지원받아 코팅했습니다. 그리고 물기를 케미컬로 퍼뜨린 뒤 고압수로 마지막 린스하는 방식으로 코팅을 진행했습니다. 샤워 노즐로 빛처럼 뿌려보니 멀리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비딩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자세히 보면 물방울 모양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압수를 뿌려보니 좌측부터 2번, 4번, 6번 제품이 좋아 보였습니다. 슬로우를 보아도 세 개 제품의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 레이어링을 하면서 루미너스 아쿠아 제품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서 가장 마음에 드는 습식 코팅제라고 생각되며 이지코트와 워터플로우 제품은 초반엔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레이어링 할수록 성능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지실과 크림코트가 1차 코팅에서는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우락스나 고체악스 등 힘들게 코팅한 뒤 덥거나 추울 때 빠르게 코팅하고 세차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 이렇게 습식 코팅제를 사용하면 좋은데 얼만큼의 성능인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맨 도장면에 3차까지 레이어링을 해보니 예상보다 좋은 제품을 발견했는데 루미너스 아쿠아 제품을 구독자님께 소분 지원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코팅하고 빠르게 세차하며 세차 건태기에서 벗어나고 뿌리고 물로만 씻어내도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코팅된 차량을 보는 입문자, 초보자분들도 세차의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